너무 어렵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 가지 상식을 알았구나. 상식의 좀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개념들이죠. 예. 벤치프레스 160이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BJ 마랑입니다. 앙말굽디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재미난 말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준비를 좀 했었는데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좀 더 뭐라 그럴까 호기심이 좀 있을 수 있는 좀 주제이기도 해요. 일단 스쿼트는 혹은 데드리프트죠.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가 이 발기력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바로 테스토스테론이에요. 남성 호르몬. 이게 직접적으로 뭐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해서 이놈이 뿅 하고 뭐 강직도가 생기거나 그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해해야 될 것이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인데 그 바로 중요한 게 바로 남성 호르몬이에요.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남성 호르몬은 대체로 한 30살? 20대가 끝나고부터 천천히 줄기 시작해요. 오케이? 줄기 시작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나가서 뭐 밭, 우리가 무슨 밭을 메요. 나가서 무슨 창 들고 뭐 공룡 뭐 똥꼬를 찌르고 뭐 사슴 그냥 뭐 대가리 때리고 이러면서 사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앉아있는 시간, 우리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렇죠? 시대가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 몸이 편해지면서 지금 20대 초반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제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대개는 한 30%, 크게는 45%까지 떨어지니까 굉장히 빠르게 여성화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나이에 들어가는 따라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요. 아로마타이제라고 하는데 아로마타즈라는 것이 남성 호르몬을 호르몬 자체를 여성으로 바꿔요. 근데 이 이유가 나이만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든다. 첫 번째 이유, 지방. 그 아로마타즈라는 것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이제 수치인데 그 호르몬인데 요놈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급증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만병의 근원 중에 가장 무서운 게 하나가 바로 지방이에요. 여러분들 팻이죠. 지방이에요. 남성 호르몬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으시면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체지방을 좀 더 조절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 뭐 더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가서 힘들어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을 어떻게 높일까라는 좀 의문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줄이지 않을까? 물론 뭐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체지방을 감량하거나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근데 어떻게 올릴까라는 것은 간단해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으로서의 우리가 이제 염색체를 XY로 지닌 그 인격체 그러니까 그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주면 돼. 되게 쉬워요. 운동하고 그렇죠? 근육량이 왜 많아요 우리가 여성보다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떤 연구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몸은 뛰기 위해 진화가 됐다라는 얘기가 많을 정도로 많이 뛰셔야 돼요. 힘을 쓰고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도 종류가 있지만 유산소 운동 게다가 잠을 많이 자셔야 돼요. 잠을 왜 많이 자면 좋으냐? 남성 호르몬 올리는데 좋으냐? 잠을 만약에 못 자면 여러분들이 현대 지금 생활을 살면서 뭐 학업적인 스트레스, 뭐 취직적인 스트레스, 뭐 또 아니면 뭐 직장 아니면 뭐 가정 문제, 연애 문제 요즘 신경 쓸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원시인처럼 무슨 오늘 사냥해서 먹고 애 낳고 뭐 정착 뭐 이렇게 이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신경 쓸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항상 옛날보다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 수치는 코티솔에도 굉장히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잠을 자지 않으면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도 없고 코티솔이 점점 높아지면서 남성 호르몬을 깎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은 항상 잘 자주셔야 돼요. 이렇게 뭐 별거 없어요. 운동, 잠 잘 자기. 게다가 동물성 단백질이 될 수 있는 뭐 계란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드셔주시고 뭐 지금 뭐 시중에 쉽게 판매하는 뭐 헬스올룩이라든지 단백질 쉐이크를 드셔주시고 그리고 비타민 D라는 요놈을 3000IU라 그러는데 이게 인터내셔널 유닛이라 그래서 우리 이제 양리학에서 봤을 때 우리 생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적정량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3000 정도 드셔주시면 돼요.
여러분 할 건 딱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뭐 물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 이제 호르몬 수치가 막 급격히 떨어지면 약도 조제해 드셔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음식 피해야 되고 이러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젊은 상태에 있는 상태 뭐 20대, 30대, 40대 분들은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 만약에 크게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일단 의사랑 상담하셔야 돼요. 그리고 후면 음주는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흡연과 술은요 경험하신 분 알 거예요. 확실히 아실 거예요. 발기력을 굉장히 많이 줄여요. 아예 그날에 술을 많이 드시거나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신 날이나 뭐 흡연과 같이 뭐 있는 날에는 여러분들 걱정할 정도로 예, 뭐 단기적인 이제 부정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걸 좀 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론이죠. 남성 호르몬이 그래서 우리 남성 호르몬을 올렸어요. 그럼 남성 호르몬을 올리는 운동 중에 이제 본론이에요. 남성 호르몬을 아주 많이 올려주는 운동 중에 딱 하나가 바로 데드리프트랑 스쿼트 이 두 개를 다루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다루면 남성 호르몬 올라가면 발기력이 지속되느냐?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근데 이 예외인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가끔씩 내 채팅창에 와서 이래, 제 방에 와서 이래요. 나 오늘 스쿼트 엄청 당겼어요, 마랑님. 아, 근데 너무 불끈불끈거리네요. 나 오늘 운동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너무 불끈불끈거려서 진짜 못 참겠어. 어떡하죠? 이런 예외적인 분들이 있고 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해도 전혀 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는 게 맞나요?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일단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데드리프트 스쿼트처럼 다관절, 다관절, 복합관절 운동을 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요. 하지만 short period of time,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하고 나서 운동 끝나고 12시간, 24시간 뭐 이 정도가 되면 다시 이제 보통 체중으로 돌아와요. 아, 그럼 우리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럼 왜 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는 거지. 아까 말했죠. 운동을 해야 남성 수치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정상적인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여기서 높인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요 놈을 낮추지 않는다, 유지시킨다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뭐 수치를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남성적인 신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긴 하는데 굉장히 적단 얘기죠. 근데 남성 호르몬 자체가 이 발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수치도 굉장히 조금 올라가고 금방 끝나기 때문에 발기력에는 그렇게 큰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왜 몇몇 분들은 특이사항처럼 발기가 되느냐? 운동할 때 불끈불끈 하느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런 분들은 첫 번째로 남성 호르몬이 원래 수치가 좀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자기 적정 수치로 올라오게 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운동을 안 했던 사람들이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허벅지가 좀 크시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운동을 좀 안 하거나 오케이? 운동을 하게 되면 혈류가 굉장히 긴급하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도 움직이게 되면 심장이 빨리 움직이면서 펌핑감을 느끼고 다리에 이제 혈류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여러분들 남성의 그 부위가 발기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뼈가 갑자기 물렁뼈가 통뼈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뭐 기계처럼 열혈은 어떤 쭉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혈류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예요. 허벅지 운동을 하게 되면서 허벅지 속에 늘어난 혈류가 남성의 부위에 들어오면서 강직도를 증가시킨다. 이런 케이스거나 아니면 막연히 그냥 성욕이 좀 높으신 분들 계속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얘기지. 심리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커지겠지. 운동을 하게 되면 뭐 좋아지겠지. 이러신 분들이 좀 의식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이제 바이스클이나 사이클을 타시는 분들은 그곳 남성국이 이제 계속 마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현상을 좀 자주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결론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발기력과 관계가 정비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좀 신기한 연구가 있어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평균보다 높은 사람과 좀 낮은 사람, 그 두 그룹을 외국에서 방에 가둬놓고 이 포르노그래피라 그래서 이제 성인 잡지를 보라고 했더니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그 잡지를 오랫동안 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 이제 호르몬이 좀 높은 사람들이 성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성적 호기심이라든지 높은 것을 대변할 수 있겠지만 뭐 그 직접적인 릴레이션을 찾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성적 호기심이라든지 성적 뭐라 그래요? 성욕이라든지 좀 높을 수 있긴 있는데 운동으로 인한 수치를 올려서 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남성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잠만이 자기 운동하기 그 중에서도 이제 복합 관절 운동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거 좀 네, 좀 해주기 달리기도 인터벌 사이클도 인터벌 해주기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 같은 것도 많이 드셔주시고 비타민 D 같은 것도 좀 드셔주시면 좋고요. 오로지 나는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야 이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 스스로 뭐 자위행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나쁜 게 아니고 진짜 남성분들은 전립선염에 걸리지 않고 전립선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정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고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빡세게 하거나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오래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 좀 하시고 천천히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